내가 좀 면역력도 좀 챙겨주고 싶고 면역력 중요하죠. 피로 회복도 좀 해주고 싶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만드는 드레싱이 있어요. 바로 요거. 홍삼이요? 이거 뭔지 아시죠? 그럼. 선생님 제가 드라마 하잖아요. 거의 새벽에 끝나고 이러면 이거 한 번씩 먹으면 좋아가지고 홍삼으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모든 가정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. 네. 면역력과 피로 회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게 또 습스 사포닌 그게 약간 사포닌. 너가 좀 보니까 뭔가 조금 비이더라. 내가 보니까 너는 MC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은 없는 것 같아. 약간 뭐가 비워. 사포닌이 아니라 사포닌. 형 모두가 알아들으면 거기를 끝내 그냥. 그냥 아니 아까 전에도 야 너 라텍스 장갑을 알아듣잖아. 아크릴 장갑 달라고. 어떻게 아크릴 내가 장갑을. 아크릴 장갑 주세요. 그러면 라텍스 장갑을 주잖아. 그러면 끝난 거야 형. 얘 좀 많이 비워. 사포닌이 그래도 그 쌉쌀하면서 네. 약간 맛이 괜찮아요. 그쵸. 감칠맛도 있어요. 이게. 네, 근데 이게 사실은 홍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이 맛을 싫어해서 네. 제가 좀 그 맛을 중화시키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볼게요. 아쉽나. 순간 맛이 안 나게 가능하다고.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야 돼요. 네, 알겠어요. 왜냐면 이거 단어 사실 그냥도 맛있는데 네. 그걸로 괜히 망치. 왜냐하면 지금 소영 씨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게 없어요. 아니 닭가슴살도 양념이 된 거. 얘 너무 맛있어. 구워가지고 야채 위에 올렸지. 그거 이제 드레싱 맛있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두포 넣고요. 두포. 꿀. 분명히 닭가슴살 이게 맛있어요 지금. 아이고 나 부담 주지 마. 거기다 이제 꿀을 넣는구나. 꿀, 홍삼의 꿀까지 일단 건강하네. 꿀 한 스푼. 꿀 한 스푼. 두 스푼. 두 스푼. 근데 그 잘 생각하고 해. 꿀 좀 줘 주세요. 꿀이요? 아. 그래 또 꿀을 왜? 꿀을 왜? 야, 이 사람 진짜. 와, 얘 뭐 하는 애야? 야,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. 와, 꿀을. 꿀을 이만큼을 원샷하네. 그건 뭐예요? 오리엔탈 소스. 아, 오리엔탈. 아니, 그거 수저가 크다니까. 아니, 근데 홍삼이 두 포나 들어가서 쓸까봐. 그리고 이제 레몬. 세 수저. 왜 이렇게 해? 잠깐만, 먹어. 아니, 진짜. 왜 그러세요? 어? 괜찮아요? 꿀 반통을 원샷했어. 진짜 곰 같아요. 그다음 레몬즙. 자, 레몬즙. 근데 상상이 안 가네. 나 믿어줘요. 잠깐만. 뭐, 단맛 많이 들어갔고. 그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한번 만들어봤어요. 야, 이제 거기다 또 짜서 먹냐. 아, 좀 내 또 먹는 거 가지고. 레몬 세 스푼인가요? 3.5. 3.5. 레몬즙 3.5랍니다. 3.5. 아, 너 꿀 그렇게 많이 먹다 죽어, 야. 저거 먹어. 몬스터 가족 같지 않아요? 몬스터 가족. 와, 이 정도 되면 세 명이 지금. 와. 아, 좋아. 좋고. 다 완성됐습니다. 자, 만들었어. 네네. 자, 여기다 좀 부어볼게요. 네네.